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유 시리즈 3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이어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건 뜻을 담은 말이건 간에 듣는 귀가 바로 곁에 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가장 정확하고 또렷하게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 말할 때는 조금이라도 듣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내 말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신경 써서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존중과는 거리가 먼 표현들을 서슴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비하가 겸손인 줄 착각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인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 목소리야? 하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성대를 울려 내 입을 통해 나온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켜 다른 사람들의 귀로 전달되는데요. 자신의 목소리는 공기 중으로 흩어진 후 듣게 되는 소리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진동시켜 듣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진동시켜 귀로만 듣게 되는 소리보다 자신의 몸 전체로 듣는 목소리는 잡음이 적고 낮은 주파수로 전달되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타인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글들을 자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나를 위한 낭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오죽하면 저의 아들이 말을 막 배워서 하기 시작했을 때 자주 하던 말 중 하나가 힘들어 였습니다. 아이는 양육자를 통해 말을 배우죠.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을 아이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말을 통해 제가 쓰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지금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좋은 글들을 매일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저의 말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말은 곧 에너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온몸을 진동시켜 듣게 되는 자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당장 내 삶이 부정적으로 변하지는 않죠. 긍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에너지가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죠. 영양제를 먹으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물과 함께 삼키면서 생각합니다. 내 몸에 이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 하고 말이죠. 나를 위한 낭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꾸준히 낭독해보세요. 매일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말들을 정성을 다해 또박또박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말의 에너지가 내 온몸을 진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하루 한 페이지 나를 위한 낭독을 해보세요.
짧게는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그 짧은 글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댓글로 낭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음에는 낭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낭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 주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